생태계에서 변은 양분을 스스로 만드는 생산자예요. 생산자인 식물을 먹는 생물을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를 먹는 생물을 2차 소비자, 소비자의 가장 마지막 단계 생물을 최종 소비자라고 한답니다. 생태계의 생물들은 먹이 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요. 만약 생산자가 사라진다면 소비자들도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생태계의 생물이 생산자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수와 양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안정된 평형 상태에서 생물의 수나 양은 먹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내요.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1차 소비자를 먹는 2차 소비자는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함으로써 1차 소비자는 다시 감소하고 1차 소비자가 감소하면 생산자는 다시 증가하게 돼요. 이처럼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생물의 수와 양이 조절되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답니다.